반갑습니다. 수요일입니다. 이 시간도 스폼 롤러 함께 하고요. 우리 범타이거. 히타이거라고. 범범이네. 히타이거와 함께 하겠습니다. 이 시간은 주로 근무를 하면서 앉아서 정말 짠짠짠짠 하면서 등에 있는 근육, 광배근, 기립근, 승모근, 등에 있는 근육들, 등이 불편하신 분들 위한 영상입니다. 괜찮나요? 좋습니다. 꼭 롤러를 이렇게 내려놓을 거고요. 그리고 척추 그대로 맞춰놓을 거예요. 이렇게 해도 좀 시원한 느낌이 올 수 있어요. 상태에서 중심을 잘 잡았으면 좋겠고요. 왼쪽, 오른쪽, 왼쪽, 오른쪽 날개축지가 닿는 데까지. 힘들면 그냥 찰짝 살짝 해도 돼요. 참고로 팔을 앞으로 쭉 뻗고 하면은 날개축지 늘어나면서 날개축지에 붙어있는 근육들도 약간 촉진되는 느낌이 올 거예요. 그렇죠? 날 견갑골이 늘어 이완되면서 능형근, 중부승모근 근육들이 조금 더 이제 촉진이 될 거예요.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. 그렇게 어렵진 않고요. 이렇게 팔을 뒤로 제껴주면은 견갑골이 이제 좀 모아지겠죠? 그렇게 해도 또 시원해요. 정말 어렵지 않아요. 주로 앉아서 근무하시는 여성 직장인분들 그리고 남성 직장인분들께 추천합니다. 우리 피범 분야에게도 추천하며 제 자신에게도 추천합니다. 모두에게 추천합니다. 좋습니다. 여기까지. 저는 되게 지금 아프진 않고요. 좀 되게 시원한 느낌이 있어요. 여러분들도 폼 롤러 입고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. 피범 분도 할 생각 있죠? 예. 감사합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 예.